4조. 자, 선수들이 우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6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죠. 네, 하고 있어요. 네, 홍승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또 마지막 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2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겠습니다. 결승전은 네, 또 오후에 펼쳐지거든요. 자, 1학년 선수들 아직까지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과의 이 경기를 했을 때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1학년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메달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남자 중학교 1학년 100m 예선 마지막 4조의 경기위 출발하겠습니다. 자, 3조까지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유했던 선수가 1위로 들어왔는데, 자, 4조 경기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3번 레인, 4번 레인이 좀 빠르네요. 성재혁 선수. 그리고 7번도 올라와요. 자, 올라옵니다. 선수들 빠르게 경쟁, 그리고 1, 2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스타트, 마지막 네, 피니쉬 라인에서 자, 우선 기록을 조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자, 성재혁 선수가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성재혁과 그리고 장수영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끝까지 속도를 붙여 나갔고 중간 지점이 다다랐을 때 이 장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 12초 77, 그리고 장수영이 12초 82를 기록합니다.